외국인 특히 중공이에게는 영토는 판매 금지하고 임대는 해도 3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라.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 모든 재산 압류와 벌금 물리고 강제 추방해라.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 해도 중국인 사장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야 허가를 내주는데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 중국의 흑심을 경계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뽑으신 중국의 횡포에 참다 못한 대한민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비밀리에 추진해온 음모가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 여러 국가의 공작을 펼쳤고 우리 역시 고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최대의 피해자인 호주가 반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중립에서 반중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우리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안건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일본의 다카나, 미국 호주의 호바트급이 구축함과 함께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이 훈련의 목적을 인도 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국은 난사군도에서 필리핀, 베트남과 태평양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스리랑카, 콜롬보항, 미얀마, 차오큐항, 아프리카, 지부티항 등을 장악해 인도양으로까지 해상 패권을 확장하려 하고도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위해 1대1로로 3세계 국가들을 노예화하는 한편 회색 지대 전략을 통해 자유로웠던 바다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과 달리 자국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항로를 제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과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호주 역시 그런 협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색지대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회색지대 전략에 우리 역시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잊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서로 섬을 중국 자본으로 구매한 뒤 각종 시설을 설치하며 영토화하려 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호주 인근의 여러 군도 상당수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이런 일을 우리 섬에도 시도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회색지대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드라인은 국제정치에서 최후통첩과 비슷한 말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흔히 상대의 잘못의 화를 참는 이들이 선 넘지 말라고 말하듯이 특정 국가에 경고할 때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940년대 일본이 끝없는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을 염려한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린 뒤 일본이 전쟁을 끝내거나 미국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레드라인의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멸망시키겠다는 말이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잘 쓰이지 않습니다. 레드라인을 함부로 남발하다가는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끓는 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도망치지만 천천히 끓이면 익어 죽듯이 서서히 강도를 높이며 간을 보는 것이죠. 국제해양전략연구소 페리스코프 142호에서 이 회색지대 전략을 재밌는 비유로 풀어줬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물가에 왔습니다. 물가에서 놀려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말을 듣는 척하다가 점점 강도를 높입니다. 계속 어머니가 말한 기준점을 넘나들며 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가 견고한 선을 넘어도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이 방식을 태평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중국은 공해상의 섬도 아닌 암초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군도에 모래를 부어 비행장과 군사기지를 지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나자 해당 지역은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주변국을 난사군도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을 빙자한 해상 민병대를 보내 어획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선박이 바다를 오가는 것을 막고 난사군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인 양 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당사자인 동남아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막장 행보를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마수는 태평양 전체에 뻗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호주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이웃으로 상대하며 화교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우리와 달리
이민으로 건국된 호주는 아무런 규제 없이 중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호주에 자리 잡은 중국인들은 중국 본국과 교류하며 호주를 잠식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 폭등시키는가 하면 국회의원들과 각종 정부 관료들에게 미인계와 뇌물을 건네 자국의 이익보다 중국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오만해지는 중국인들이 호주의 종속이 끝났다고 판단해 호주를 막대하지 않았다면 호주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계획에 너무 자신을 가진 중국이 호주를 무시하며 이 엄청난 음모는 전 세계에 폭로되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중국에 넘어갔던 부패 정치인들이 몰락하고 반중 정서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 퍼부어 중국에 맞설 해군을 육성하고 반중 면함인 코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뻗친 중국의 손길은 단순히 호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평양의 거의 모든 소국이 중국의 자본에 절여져 자국의 섬을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미 환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이 난사군도처럼 중국에 판매되어 중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10년만 늦게 알려졌더라도 태평양에는 수백 개 인민 해방군 기지가 건설되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온 태평양에 작업을 거는 중국인들이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에 손을 뻗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섬들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 때문이었는데요. 격렬비열도라는 우리 섬이 있습니다. 태안반도에서 55km 떨어져 있는 이 섬은 모집 중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서, 북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자그마한 군 도입이다. 얼마나 자그마한지 등대와 등대에 근무하는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격렬비열도입니다. 심지어 배를 웬만한 정박시설도 없는데요. 근처가 서해에서도 손꼽히는 황금어장이기에 우리 어선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점을 제외하면 딱히 누가 살려고 할 이유도 없는 작은 섬일 뿐입니다. 그런데 2012년 조선족을 앞세운 중국인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격렬비도를 16억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섬이 가진 가치를 알고 있던 섬 주민은 한국인이 아닌 이에게 판매할 수 없다며 매매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을 대리로 하여 섬을 사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은 이제는 한국인에게도 못한다며 하소연했고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은 점차 전국에 알려지며 정부가 빨리 조치하라는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격렬비열도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시 매체들에서는 그들이 양식장 허가증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황금어장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들이 과면 고작 어업만을 위해 섬을 사들이려 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이 비행장과 군기지를 건설한 난사군도의 인공섬 중에는 격렬비열도보다 큰 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끄트머리만 겨우 고개를 내민 환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 만약 정말 중국이 격렬비열도를 사들였다면 그저 어장이 뺏기는 정도로 일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겁니다. 난사군도의 섬들이나 호주 주변의 여러 섬처럼 중국의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변모한 것처럼 태안반도에서 불과 55km 떨어진 서해에 중국의 요새가 생길 뻔했던 것이지요. 과장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의심을 만하려야 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주도가 좋은 예시인데 중국이 이빨을 드러내지 않던 시절 개방된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토지가 하나둘 팔려나가더니 거대한 중국인 구역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중국인 거리에서 중국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국인이 제주도에 정착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섬이 점차 중국의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제주도가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평택 춘천 포천에 거대한 중국 거주 구역과 문화단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조선 무마사 사태를 계기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 막아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곳곳에 작은 중국이 생겨났을 겁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이미 대한민국에도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중국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중 무역 비중은 너무 커져버렸고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패권국으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온 세상을 비탄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오만하며 위협적인지를 세계인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바이든이 정권을 잡은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 복귀해 중국의 피해를 본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고 오만에 빠진 중국은 주변에 윽박지를 뿐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세가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중국의 몰락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반중 전선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